손님, 카드 안 찍겠습니다. 예? 찍었는데요? 다시 한번 찍어 보이소. 안 찍겠습니다. 아니, 찍었는데 왜 또 찍어요? 아, 참 손님도 그. 안 찍겠다니까 그래서 한번 찍어 보이소. 아, 진짜 찍었다니까는요? 다시 한번 찍어 보이소. 그럼 알 거 아닙니까? 진짜 짜. 아, 왜 사람 말을 못 믿고 그러냐? 이미 처리된 카드입니다. 보세요, 찍혔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아줌마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카드 찍는 소리가 이 귀에 안 들리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아, 예쁘다 해서 봐줘요. 예예예. 예, 예. 자, 안전하게 앉으셨지? 출발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부산시민공원입니다. 다음은 화인아파트입니다. 아이고, 손님! 어서 멈출 때까지 앉아 계시소! 끝나버진다 아닙니까, 그거? 아빠! 이 딸! 아이고. 뭐예요? 어, 그라. 아이고, 미안해. 예, 아저씨. 어머, 딸인가 보네요. 예쁘다. 이쁘긴요. 여덟 왔구만. 뭐예요? 네, 갑시다. 네. 예. 앉아. 아이고, 아이고. 어, 딸. 네 카드 찍었나? 아, 찍을게. 아, 찍어. 어이, 찍고 앉아라. 어? 충전이 필요합니다. 이 자식. 이번 정류장은 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중앙시장 내리실 분 안 계십니까? 그 임산부가 계신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실 분 계십니까? 안타까 아무도 없네, 그 참. 동의대 학생 계십니까? 대학생이 아까 탄 것 같은데 학생 동의대학생 맞지? 맞네 운동 잘하는 동의대학생 맞네. 저 임산부 아줌마 계신데 자리 좀 양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줌마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학생 좋은 일 했습니다. 다음에도 보게 되면 꼭 공짜로 한번 태워줄게요.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우리 딸 한번 만나볼랍니까? 엄마! 뭐 어떤가? 아이 자식아. 에? 아이고.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육중추돌 사고를 내 승객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제동장치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것은 다른 시내버스. 이 충격은 버스 앞에서 또 되다. 아이 박님 수고했어요. 그래. 우차로를 막고 멈춘 시내버스. 뒤쪽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아 승객들이 앞으로 튕겨나가 쓰러집니다. 아이고. 운전자도 야, 앞으로 튕겨나가며 운전대에 부딪힙니다. 앞선 버스를 추돌하고 오른쪽으로 꺾여 전에 같이 일하던 기사인데 멈췄습니다. 육전은 그게 안 같이 해야 될 긴데 얼마 전에 아가 대학 들어갔다고 억지로 좋아하더라고. 우리 기사들은 절대 저런 사고 나면 안 된대. 눈빛이 그냥 아시네. 누가 또 힘들겠어요. 하지만 운전이 야, 생업인 버스 고려보 해라. 네. 야, 내가 뭐 어디 늦게 나오고 싶어서 늦게 오나. 아고 어르이고 전부 차를 끄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히는 건데. 내 맥살 잡으면서 뭐라 하는지 아나? 내 때문에 지 회사 부도난단다. 그러면서 내보고 버스에 가면 돈 내려놔라. 아, 내 참 이거. 그럼 뭐라 하셨는데? 야, 카드로 찍은 거 무슨 수로 돈을 드러내주노? 지도 지가 한 마리 황당하니까 지푸리 지쳐가 그냥 내리더라요. 아이고. 아니, 다음 저 토요일에 내 지금 병원 좀 갈 일이 있는데 형님 좀 바꿔주실 수 있나 아이가? 와, 너 안 좋나?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내 아는 누구 하나가 수술을 받는다고 해가 병문안 좀 가려고 하는데 형님 시간이 어떠신가 해서요. 뭐 바쁘시면 됐고. 야 박기사 네가 내 바꿔주는 게 얼만데 어? 뭘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눈치 보고 그러나. 아고 가족이고 우리끼리 다 잘 살아야 될까 아이가. 어? 내가 바꿔줄게. 어이 급하다 다 잘하네. 고맙습니다. 네 형님 밥 한 번 살게요. 야 야, 안타. 여기 나가봐라. 네, 행동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래. 수고해라. 예. 아야, 네 요금 깜빡했지? 네 초등학생은 요금 내야 되는데. 제 초등학생 아닌데. 자, 출발합니다.
요 도토리만한 녀석 니고 가만 있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니고 안 쓰나? 출발. 아 그래 출발 안 합니까? 아 예예 예, 출발인데 예 목 잡으리소. 출발 안 합니까? 아 예예 출발합니다. 목 잡으이소. 이해하겠습니다. 아, 예. 이 환자가 여기 5층이라고 하던데. 아. 병실이거든요. 아, 친구네, 친구. 응? 이 줄 봐봐. 친구 맞네. 네. 네, 이거 친구 거예요. 네. 네, 저 따라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친구요? 친구 아버지요? 아, 요새 그렇게 자꾸 몰래 나가더만. 아이고. 몸 상태도 안 좋으면서 제가 마음이 짠해요 짠해. 아 여기에요. 그럼 읽으세요. 진구 아빠요 수습이 마련한다고 배 타고 먼 바다로 나갔어요. 애가 아빠 맨날 보고 싶다고 기다리더라고요.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저기요. 저기요.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입니다. 아, 예. 예? 아주 빌린 물건을 돌려주러 오기로 왔습니다. 니 오늘은 알지?
앉으시고 예. 버스 출발합니다. 우리 고마 손님 바다가 좋나?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바다가 좋은데? 저한테 이유가 필요하다. 맞네.